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9편 의형제 김목사의 회고 1930년 당시 박성빈의 차남 박무희는 도롱미골 천수답 다섯마지기를 소작하며 살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했고 그나마 논두렁이 대부분으로 경지 면적이 아주 작아 소작인으로서는 상당히 애로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 논은 아랫마을 칠곡군 북산면 오태동에 사는 장택상에 선친 장승원 집안의 땅으로서 지주집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었다. 어느 가을 박무희의 큰아들 박재석은 아버지가 지게에 쌀가마를 싣고 도조를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지게 위에는 닭 한 마리가 새끼줄에 묶여 있었다. 아버지의 닭은 와 가져갑니까? 그 도조 검사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박정희 집안과 장택상 집안은 소작농과 지주 사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현대사의 여러 굴곡점에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의 음영을 그리게 된다. 1917년 11월 9일 저녁 6시 칠곡군 장승원 집에 상주군에 사는 공이란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했다. 장승원은 아들 장직상의 방에 가서 자도록 허용했다. 이날 밤 10시 장직상이 아버지 방으로 가서 문안을 드리고 자신의 방에 오자 손님이 와 있었다. 서로 인사한 뒤 두 사람은 이 방에서 같이 잤다. 다음날 아침 장직상은 아버지에게 문안을 드렸다. 장승원은 아들과 함께 아들 방으로 건너와서 손님과 인사를 했다. 아침 식사를 끝낸 손님 공씨는 서울로 간다면서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다. 공씨로 위장했던 최기중은 장승원의 집을 나와서 동료 이형락, 강순필, 유창순과 만나 권총 한 자루씩을 주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음력 9월 26일이라 금음처럼 어두웠다. 암살자들은 일부러 이날을 받았다. 이웃구 최기중은 강,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장승원의 집으로 갔다. 장승원은 거실에서 막 저녁상을 몰리고 있었다. 최기중은 강, 이 두 사람에게 저자가 장관 차리다고 가르쳐주고 뛰어나와서 담에다가 포고문을 붙였다. 그때 총성이 들리면서 두 사람이 뛰쳐나왔다. 최기중도 같이 달아났다. 장승원은 대구 자해병원에 실려갔다. 왼쪽 무릎에 박힌 총탄은 뽑았으나 목에 박힌 총탄을 뽑지 못하고 이틀 뒤인 11월 12일에 사망했다. 일본 헌병은 장승원이 죽기 전에 사정 청취를 했다. 박정희가 태어나기 나흘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광복회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지휘자인 박상진은 경주 사람, 규장각의 부재학을 지낸 박시규의 장남으로서 대대로 고관이 많이 나온 양반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16살 때까지는 집안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선산군 출신인 참정 허위 선생의 문화에 들어갔다. 박상진은 21살 때까지 허위로부터 훈도를 받다가 서울 양정이숙으로 옮겼다. 여기서 법률, 경제학을 공부하여 판사 등용시험에 합격했다. 허위 선생이 일제의 통감부 설치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돼 1908년에 사형을 당하자 박상진은 선생의 시신을 수습했다. 고등경찰 요사에 따르면 그는 중국 혁명 상황을 시찰하러 가서 권총을 10여 정 구해서 갖고 들어왔다. 박상진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권총을 나눠주면서 광복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금전을 벌이기로 한다. 그는 전국의 조선인 부호들에게 취지문을 보내어 호응하지 않으면 처형한다고 알렸다. 이들 부호들 중에는 장승원도 포함돼 있었다. 1917년 10월에 박상진은 김한종과 유창순에게 장승원을 암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원래 그 자가 경북의 유력자이므로 그를 살해함으로써 그 소문이 전도에 전파되면 광복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광복회 회원들은 장승원을 암살한 3개월 뒤에는 충남 도고면장을 살해한다. 그 사건의 지휘자인 김한종은 부하들에게 박용화 면장을 살해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렇게 설명했다. 박용화는 통고문을 받고 이를 헌병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악인인데다 광복회를 불찬동하고 의연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를 죽여 타에 대한 위협으로 삼아야 한다.
장승원의 아들 장택상은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그의 형제들도 무장독립군에 군자됨을 대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장택상의 딸들은 몇 년 전 할아버지 장승원을 친일파라고 부른 한 학자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모함이라고 항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들은 박상진과 그의 동지들이 일본인은 한 사람도 공격하지 않고 조선 사람만 죽인 것이 과연 독립운동인가 라고 항변했었다. 박정희는 어린 시절에 이 장승원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였을 것이다. 셋째 형 박상희는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안이 소작을 하고 있는 대지주 장승원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장승원의 아들 장택상은 미 군정 시절에는 수도경찰청장으로서 좌익과의 투쟁에 앞장섰다. 1946년 10월에 대구 폭동이 구미로 파급되었을 때 박상희는 이 폭동에 연루됐다가 군정경찰에 의해 사살된다. 장택상은 지주정당이라고도 불렸던 한민당의 핵심 인사였다. 장택상 국무총리는 1952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펴고 국회를 위협했을 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도와 발췌 개헌안을 성사시켰다. 이때 박정희는 육군본부의 작전국 차장으로서 국장이던 이용문 장군과 함께 이승만을 제거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다. 5.16 뒤에 박정희는 한민당, 자유당, 민주당 계열의 구정치인들을 정계에서 배제하려 하는데 장택상은 반박 진영의 지도자로 있었다. 이 장택상의 정치적 문화생이었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50년대 중반에 잠시 그의 비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한국현대사라는 캔버스에 그린 장택상과 박정희의 이런 대칭적인 역정은 지주와 소작농 출신이라는 환경의 차이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사회적 출신 환경이 한 인간에게 던져주는 어떤 제약을 느끼게 해준다. 1979년 10월 25일 오전 8시경 청와대 출입문에는 63세 된 노인 한 사람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야간 열차로 올라와 대통령을 만나려다 정문에서 제지당해 끝내 돌아서야 했던 길이었다. 이 노인은 소년 박정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의형제를 맺었던 김삼수였다. 김 목사는 대구로 내려온 다음 날 밤 두 통의 편지를 썼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10월 27일 아침에 편지를 붙이려던 김 목사는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기자는 1998년 1월 7일 저녁에 대구에서 김 목사를 만나봤다. 김 목사는 상모리에서 소년 박정희와 함께 상모교회와 보통학교를 다녔던 친구였다. 교회는 여름 방학 때마다 학예 학교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요, 동화, 율동, 설교, 성경 암송 등을 배웠어요. 그때 칠곡군이나 선산군에서 연합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경찰도 와서 참관했습니다. 박정희는 노래나 동화 구연을 아주 재치 있게 잘했어요. 상모교회에서는 나와 정희, 그리고 정규만 이렇게 셋이서 출전해 1등을 했죠. 박정희 소년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구약의 장면을 특히 좋아했다. 박정희가 보통학교 4학년 때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사랑방에서 김삼수와 놀다가 의형제를 맺는 의식을 치른다. 그때 결의형제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먹물먹인 실을 바늘에 달고 팔뚝에 약간 꿰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되죠. 우리는 서로 오른팔에 문신을 새기고 팔을 걸고 맹세를 했죠. 김 목사가 걷어붙인 오른팔목에는 쌀알 크기의 푸른 문신이 남아있었다. 김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박정희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랑방에 가면 박상희 형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후덕하고 인자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공부하는데 격려를 해주셨죠. 저는 지금도 그분이 저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해주시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 목사는 소년 시절부터 박정희를 남들과 다른 친구로 기억하여 왔다. 저와 정희는 둘 다 체구가 작아 유난히 어른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샀는데 박정희는 나보다 더 작았어요. 둘이 팔씬을 하면 비슷했죠. 그런데 박정희는 지더라도 끝내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자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온갖 장난을 다 쳤죠. 그럴 때마다 정희는 매우 기민하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박정희는 누구와 씨름을 하다 지게 돼 섭섭하고 분할 때면 새끼손가락만을 편 오른 주먹을 쑥 내보이며 상대방에게 흔들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내 새끼손가락보다 못하다 는 뜻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아이였어요. 앞산에 오르면 제게 이순신, 나폴레옹, 링컨. 그는 늘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나온 일본 영웅들을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군인이 되면 위대하고 기계 있는 장군이 돼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김삼수는 구미 공립보통학교를 9회로 졸업했고 박정희는 11회로 졸업했다. 김삼수는 와세다 중학과정을 통신강좌로 마친 뒤 과수원을 가꾸다 광복을 맞았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에 들어간 그가 박정희를 다시 만난 것은 1946년 여름 서울 남대문에서였다. 박정희가 먼저 알아보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어이 친구, 여기 어찌 왔노? 정희구나, 나는 여기 신학교에 왔네. 그럼 힘써 하세. 박정희가 국방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던 때로 추정된다. 우리 세대의 소망은 힘써 하세란 말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1961년 5월 16일에는 김삼수가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가 돼 대구 성락교회에서 봉직할 때였다. 신문을 보니 군사혁명이란 글자 아래로 박정희란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때서야 박정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던 모습이 떠올랐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1963년 10월, 그는 기쁨에 찬 편지를 통해 박정희 앞으로 이렇게 썼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폭압정치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는 설교같이 편지를 썼지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 목사는 그 후 매년 한두 차례씩 장문의 편지를 썼고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답장을 보내왔다. 박 대통령의 감동적인 답장은 1964년경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도라는 제목의 긴 글을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너무 겸허하게 답장을 보내주셨더군요. 친구의 충고를 정말 고맙게 받는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을 생각한 바대로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죠. 김 목사는 그때부터 동료 목사나 교인들에게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며 자랑했다. 쿠데타를 했다고 친구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젊은 목사가 찾아와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는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말 하는 법이 아니다. 네가 진실로 목사가 되려거든 박 대통령의 10분의 1만이라도 되어보라고 되받았다. 1970년대 초까지 청와대에서는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지만 김 목사는 참석만 하고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피했다. 오직 필요할 때 장문의 편지로만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1978년 추석 무렵 김 목사는 경북 금릉군의 송천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그는 오랜만에 금오산을 오른다. 때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두 사람은 34년 만에 해후를 했다. 그 순간 김 목사는 이내 장막 속의 친구가 갇혀있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가을에는 부마 사태가 터졌죠. 며칠을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10월 25일에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만 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종을 우리 민족이 바로받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맺었다.